사실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아프고 이게 뼈랑 조금 관련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네. 내가 뭐 정형외과 가면은 다 수술하라고 하니까 나 그냥 안 가고 참아볼게. 네. 아니면 뭐약좀 먹고 있어볼게. 이 정도는 다 아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무지외반증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뭐 저도 외래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이제 통증이 없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통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진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는 크게 보존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즉 비수술적인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편한 신발의 착용이 가장 중요하고 휴식 그리고 단기간에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통증 부위를 완화시켜 볼수 있으며 형발이 동반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깔창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 수술을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즉, 변형이 심한 정도를 통해 병원에서는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편한 신발 착용, 그리고 뭐 약물, 뭐 깔창 이런 것들 네. 나왔는데요. 이게 병원에서 그 처방을 받은 보존적 치료와 그냥 집에서 본인이 이제 처방을 한 네. 자가 진단과 자가 처방을 한이 편한 신발, 이게 좀 차이가 네.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발 착용은 본인이 신으셨을 때 네. 통증이 없고 자극이 되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아. 뭐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사이즈 정도 큰 신발을 착용하시게 안내를 드리는데 네. 저녁에 발이 어느 정도 좀 부으셨을 때 그때 신발 이제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깔창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까요? 깔창은 평발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큰 도움 되지는 않으시고 평발이 동반된 경우는 평발 자체가 무지외반의 진행 그리고 증상 진행되는데 이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에 한해서는 병원에서 보통 이제 조갑 측정을 통해 이제 맞춰드리는 깔창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병원에 뭐갈 환경이 좀안 되시거나 어려운 네. 분들은 발을 한 사이즈 정도 좀 업해가지고 본인이 네. 착용할 때 편하다 싶은 좀 신발을 네. 신으시면 되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이제 호전이 되면은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뭐 디스크나 뭐 다른 질환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무지외반증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무지외반증은 변형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술 방법이 종류적으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최근에는 최소절개 수술법의 적응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절개 수술법은 비교적 초기에서 중기까지 변형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최소 수술법을 통한 수술의 특징은 수술 이후 통증과 관절 강직의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수술 이후에 출혈이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로 인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수술 이후에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외반증 수술이 이제 종류가 지금 100여 개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최소로 절개를 하는 이 수술법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소절개 수술법 좀더 들어볼까요? 네. 최소절개 수술법은 기존 수술법을 접목한 최신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절개를 통한 경피하 시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은 절개 범위, 아래쪽 사진과 같은 1에서 2cm 정도 미만의 작은 절개 범위를 이용해서 연부 조직에 있는 손상을 최소화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절골 톱 대신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작은 벌을 사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수술장에서 저희가 촬영한 엑스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앞서 말씀드린 절골 벌을 통해서 네. 첫 번째 중족골, 즉 발등에 있는 뼈를 인위적으로 골절을 만들고 발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안쪽 방향으로 뼈를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골절된 상태와 동일한 상태라서 저희가 네. 작은 나사못을 이용해서 수술 부위를 고정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이제 발가락뼈, 엄지발가락뼈를 같이 변형 교정을 위해서 이제 교정하게 됩니다. 수술 이후에는
이제 돌출된 이제 건막류 쪽을 뼈를 남아 있는 부분을 갈아내고 그리고 세척을 통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제 수술을 하는 X선 사진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수술 이후에 어떻게 발 모양이 변화됐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례와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네. 처음 영상은 기존 수술법을 통해 무죄 외반증을 교정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수술 전, 오른쪽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변형은 잘 교정이 되었으나 그 안쪽 나사못이 들어있는 범위를 통해 네. 피부 절개가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수술 상처는 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한, 기존 수술법으로 진행한 네, 맞습니다. 사례. 또한 이제 관절을 열어서 수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수술 이후에 관절 강직이나 그리고 또 통증이 잔존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게 됩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최소절개법을 통한 수술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환자분에 대해서 오른쪽 그리고 왼쪽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네. 오른쪽 사진 먼저 보시면 왼쪽의 수술 전 그리고 오른쪽 수술 이후 교정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왼발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4단계 변형, 즉 교차 변형이 있던 상태로 두 번째 교차 변형에 있던 이제 발가락까지 같이 교정을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절개법, 기존의 수술법으로 진행했던 사례, 그리고 이제 최소 수술법으로 진행한 사례, 회복 기간도 차이가 나고 지금 나사못의 개수도 조금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최소 절개는 아무래도 기존 수술법에 비해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나사못 개수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죄외반증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사실 기존에 있던 그 치료 방법보다는 이제 최소절개 수술법을 하시면 당연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수술 이후에 어떤 점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까요? 수술 이후 1에서 2주 정도는 단아지 부목 고정을 통해 체중 지탱하는 기간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후 수술 두 달째까지는 수술 후 신발을 사용한 상태에서 주로 뒤꿈치 보행을 유지하게 되시고 관절 강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가락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후 증상 재발 가능성이 있는 하일과 같은 불편한 신발의 착용은 지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 후에 1, 2주 정도 부목을 사용을 하시고 뭐 발가락 스트레칭 하시고 하일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영원히 못 신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좀 신어도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두 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하일과 같은 신발 착용이 가능은 하긴 하십니다. 하지만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신발 착용을, 특히 하일 같은 신발 착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젊은 분들도 좀 하일 같은 거 좀 피하고 좀 편안한 신발 신으면 무죄반증 발생할 확률이 좀 줄어들겠네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 줄어드네요. 네. 네. 이제 평소에 좀 편안한 신발을 착용을 하시는 걸 권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